아, 여기 지금 벌천포 해수욕장 왔습니다. 여기 벌천포 해수욕장에 왔더니 바닷물이 많이 빠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저 뒤에가 지금 바다예요, 바다. 그런데 이제 해수욕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벌천포 종합 안내.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가로림만 10목에 자리하고 있는 벌천포 해수욕장은 몽돌과 왕모래로 이루어진 타원형의 해안으로 천혜의 여건과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곳은 주변에 염전이 있던 마을 끝단의 외진 해안으로 매우 한적한 곳이었다. 월말 포구가 개발되면서 포구를 찾아오는 여행객들이 늘어나게 되자 조용하면서 경관이 뛰어나고 즐길 거리가 많은 인근의 이곳도 알려지게 되어 찾는 이가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2010년도에 KBS TV 인기 프로인 1박 2일 팀이 다녀간 후에 이곳의 아름다운 경관이 방영됨으로써 많은 여행객과 피서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벌천포의 해수욕장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 계속 한번 읽어보면은 주변 해안선을 따라 절묘하게 늘어선 기암 개석과 조형물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또한 깨끗한 바닷물과 몽돌, 운치가 아름다운 울창한 송림과 서해바다 수평선 너머로 펼쳐지는 황홀한 낙조경, 그리고 밤이 되면 펼쳐지는 건너편 공단의 휘황찬란한 불빛의 향연 등이 감탄을 자아내어 여행객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곳이다. 되었습니다. 해안산 끝자락의 나지막한 산 아래에 조성된 울창한 송림 속에서 야영을 하며 인근 해안에서 바닷낚시를 즐기고 가지락을 캐고 굴을 따고 고동과 게를 잡아 요리를 해먹으며 해변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넘쳐나는 관광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피서철에는 인명구조단을 운영하여 안전사고에 대처하고 있다. 한편 주변에 편의점과 횟집, 숙박시설 등이 늘어나고 있어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풍족한 보다 활기찬 유원지로 거듭나고 있다. 여기는 이제 서산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보면 이렇게 보시면 주차장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공통 주차장, 공용 주차장입니다. 새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쪽에 보면 이제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아주 현대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를 보면 지금 시각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2020년 8월 21일 한 12시에서 1시 사이거든요. 지금 서해 바다의 특징이 이렇게 지금 바닷물이 쫙 빠져나가 있는 상태라 지금 여기 몽돌 주변으로 바닷물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은 날 오면 이제 해수욕을 못 하는 거죠. 서해 바다의 특징이 바로 그렇습니다. 서해 바다의 특징은 이렇게 갯벌형 저 해수욕장으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물이 이렇게 들어와야지만 이쪽에서 이제 해수욕을 하실 수 있는데 오늘 이제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오후 1시에서 돼가는 시점인데 이 시간대에는 지금 해수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그렇지만은 뭐 아름다운 풍경은 보실 수 있고 요 밑에 보면 이제 몽돌이 있죠. 이렇게 이제 몽돌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갈색하고 이제 그런 약간 그런 빛이 띄고 있는데요. 상당히 물이 저위저 갯벌에서 물이 들어와가지고 물이 요 자갈 위로 이렇게 스면 다 여기서 정화가 돼가지고 상당히 물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이나 내일 다음 주 아니면 20일 22, 23, 24일 날까지는 요 시간대에는 바닷물이 많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해수욕을 아쉽게도 못할 것 같아요. 이번 8월, 셋째 주 휴일에는 말입니다. 아쉽게도요. 한 저녁 때쯤이면 이제 해수욕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한 4시에서 4시부터는 좀 물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4시쯤, 저녁 4시쯤 되면 바닷물이 한요 정도까지는 들어올 것 같네요. 여기까지. 저기,
아쉽게도 해수욕을 한번 하려고 왔는데 물때를 안 보고 왔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지금 굴들이 그 작은 큰 여기 바위, 크고 작은 바위에 많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안전선이 이렇게 쳐 있고요. 저쪽에서 지금 이제 뭐 자꾸들 계시고 계시는데요. 아마 오늘은 해수욕을 하시려면 한 4시간 이상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서해 해수욕장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해변이라고 봐야죠. 지금 해수욕장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서해 바다 그 해변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완만합니다. 완만하기 때문에 쭉까지 이제 해변이 되어 있는데 예, 거기까지 사람들이 나가서 해수욕을 하기에는 조금 예, 선뜻 마음에 내키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다 이런데 지금 막 조개 껍데기, 물 껍데기 막 있기 때문에 또 발, 손, 피부에 이렇게 닿아서 상처를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바닷물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주십시오. 여기가 다 이제 해수욕장 봉돌 해변인데 아쉽게도 오늘은 해수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아쉽네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해변 중에 하나인데 물이 없으니까 예, 거천포 해수욕장의 민낯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서산 대산의 벌천포 해수욕장의 모습입니다. 오지리라고도 불리라, 예, 또 벌말 해수욕장이라고도 부르고 그렇습니다. 저쪽에도 보면 지금 모래톱톱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저 끝에가 만대입니다. 만대항. 태안의 땅끝 마을 만대죠. 저기서 이렇게 배로 오면요. 뭐 길어봤자 10분이면 여기 저기 벌천포항으로, 저기가 벌천포항인데요. 저기하고 저기까지 만대항까지 배로 한 10분이면 오는데 차로 오면 40분 정도 걸립니다. 한참 돌아서. 그래서 이제 아마 2030년 안에는 여기하고 연육계 다리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렇게 연육계 다리가 생겨가지고 여수에서 이제 대천까지 와가지고 대천에서 그 고령 해저 터널을 통해 가지고 안면도로 해서 끝까지 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기 연육계를 건너서 이제 당진 상길포로 건너서 매목마을, 그 다음에 이제 평택으로 가는 코스가 이제 연결되는 이제 하나의 해안 관광도로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대한민국에 해수욕을 못하고 고동이나 개나 이런 거 잡으시면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예, 뿐이네요. 해수욕 할 수 있는 분들은 못 봐서 참 아쉽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걸어가서 해변 분위기를 조금 더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제 구명보트도 물이 들어오면 이제 쫙 차올라가지고 부양돼서 뜰 텐데 정말 오늘 아쉬운 물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은 이제 밤에 이 정도로 물이 빠르면 해루질하기는 좋죠. 해루질. 네. 해루질하기는 주간 해루질하기에는 좋은 날씨인데 해수욕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지금 시간대입니다. 가자. 네, 구명보트는 네, 대산 적십자 구조대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지금 네, 아쉽습니다. 저기가 이제 네, 수산안전구조대가 있는 네, 사무실이죠. 뭐 온 김에 바다 물은 못 들어가더라도 이런데 보면 이제 저 주로 이제 쪽 이런 수초 같은데 보면 뭐가 있냐면요, 이제 해삼이나 이제 낙지들이
밤에 많이 있어요. 이런 데 보면. 네. 이런 데 보면. 그리고 이제 모래 같은 진흙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골뱅이도 있어요. 바다 골뱅이. 예, 그런 것도 바다 골뱅이도 많이 나옵니다. 예, 여기 진짜 뭐 해삼은 많이 나왔을 것 같네요. 느낌에. 주간에 해루질 하시면 해삼들은 좀 낙지 같은 경우는 많이 포획을 했을 것 같아요. 이야, 딱 좋네. 여기 약간 주간 해루질 하기에는 밤에 오면. 예, 이상으로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 벌천포 해변 물 빠진 벌천포 해수욕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일 또 모레 벌천포 해수욕장 해수욕 하시려고 오시는 분들은 예, 벌천포 해수욕장 도착 시간을 예, 15시 이후에 맞춰서 오시면 예, 조금 덜 기다리고 저녁 한 6시쯤부터는 해수욕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또 저녁 6시부터는 어두워지니까 또 해수욕장에서 나와야 되겠죠.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물색도 상당히 탁하네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예, 이상으로 벌천포 해수욕장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